너무 많이 넣어주셔갖고 내가 지금 정리를 해야 돼. 막 누구를 먼저 받으려야 돼. 어머니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좀 봐주십시오. 근데 엄마뿐만이 아니라 네. 내 친정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고요. 네. 집안에 풍파와 우환이 너무 많으신 집안이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식구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삶을 사셨다 그래, 내 엄마가. 지금 그러시면서 순간에 엄마가 지금 내 자식도 걱정이지만 여기 손자, 손녀를 넣어주셨잖아? 네네. 왜 그 밑에 내, 어떻게 보면 내 자손이 아닌 그 밑에 아이들조차도 엄마 가슴 속에 되게 내 그 딸인 듯, 아들인 듯, 이렇게 근심 아닌 근심으로 엄마가 생각을 하신 면도 있고, 왜 그거를 다 내 죄라고 생각을 해? 뭐가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내 자손들이 좀 잘못되거나 힘드시면 내가 못해준 게 있나? 어? 내가 뭘 이 아이들한테 뭘 못해줬나? 내가 잘못 살았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엄마 혼자 너무나도 마음에 근심이 많으신 걸로 지금 들여다 보이고요. 엄마가 아까 여기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앉아 계실 때부터 나는 마음에 불안증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이 불안증 자체가 엄마는 항상 늘 젊은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안증을 안고 사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엄마 또한 지금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진 않아. 그리고 집안에 왜 이렇게 곡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 응? 뭐 2015년도에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2015년도면은 지금 벌써 몇 년? 6, 7년 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안의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셨어? 이제 아버지 가시다가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올케 하나 하고 거기서 했어요. 했는데 요번에 못한다고. 아니 그거 말고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하다가 동생한테 넘겨줬지. 그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바뀐 거 없으세요? 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가 아닌 뭐가 조금은 모자르게 보여.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내가 하냐면 엄마네 집안에 6, 7년 전부터 곡소리 아닌 곡소리가 나면서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상문이 두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도 나야 되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세 번 나셨어요. 근데 이 난 이유가 왜 내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로 상문이 없어야지가 맞는데 줄줄이 줄초상이 났나라고 하는 의문점도 아마 집안 식구들끼리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리자면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행사라든가 큰 행사들은 다 떠안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내 남편인 건가?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근데 그 행사가 뭔가 줄어 보이듯이 뭐가 없어졌대. 자꾸 올케가 하면서 뭐 우리는 나는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해야 되는데 지네 먹고 싶은 걸로 뭐 전도 이렇게 뭐 배추 깔고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나. 지네 어차피 안 먹으니까 부추전으로 부쳐버리고 뭐 사다가 이제 계란만 씌워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내야 될 분도 안 지내고 뭐가 이렇게 합동으로 뭔가를 바꾸셨나 했다가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년 하다가 그러니까 나의 저기 막 할머니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로따로 지내셨다가 이게 합쳤다가 명절 때만 거예요? 이제 지내다가 그것도 한 해만 지내고 못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말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6, 7년 됐는데 올서부터 내일모레 16일 날 아버지 기일이거든요. 네. 근데 구정에 제사를 지낸 줄 알았더니 친정엄마가 오래 아파서 못 갔어 작년서부터.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를 지내야 남동생이 우리가 이제 그 저 맨 밑에 우리 막내 아들 나의 큰 남동생 친정 걔를 내가 지내거든. 제사를 지내주고 있거든. 네네. 죽어서 지금까지. 그런데 지냈다 그러니까 나는 지냈단 말이야 부정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지내셨죠? 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엄마 꿈에 나타나서. 그쵸. 올케로 그러니까 윗분들이 못 받아드시는데 아랫사람이 받아먹었으니 뒤집어진 것도 맞고 내 친정 아버지가 지냈던 제사가 함축이 되면서 맞아요. 없어지면서
집안의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곡소리 아닌 곡소리를 계속 나는 격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네네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 대대로 조상을 대우를 해드리고 그 아버지 철칙이었어 그게. 맞아요. 아버지가 다른 거는 못 하시더라도 내 조상이라든가 내 위에 줄력 그 족보 하나는 되게 안고 맞아요. 끝까지 그냥 진짜 그게 막 뭐가 되는 것 마냥 우리 집안 위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뭐 추원도 다 하시고 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어리부리 제사 지냈던 예, 분이 맞아요. 절대 아니셔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도 당부를 하셨대. 네, 내가 맞아요. 죽으면 너네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했던 거대로만 조금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심어주셨대. 근데 맞아요. 그거를 하지를 못하신 거야. 못하심으로 인해서 제사가 함축이 되면서 받아드셨던 것들도 못 받아드시는 조상분들이 있고 이걸 누가 알려줬냐면 어느 할머니가 알려주셨어. 또 어느 할머니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네 아버지 어머님인지 나한테 할머니 그쵸. 그 위에 그 할머니가 집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지금 뭐가 없어졌다 못 드시고 계신다 이걸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의 그런 우환으로 표적을 안고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네 손자인지 손녀인지 표적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왔잖아, 나서 이 상문을 끼고 태어난 자손이 있대. 그러면 7살인가? 네 거기도 있고 저기 뭐야 시집 쪽에 네. 시집 쪽에 그 그러니까는 우리 박가사돈 네. 얘네 시아버지 우의 형님이 이거 뭐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일산으로 가다 손님 가져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받아가지고 객사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 이 여기 자손의 친가 쪽인 거죠? 네, 친가 쪽 큰할아버지지 그러니까. 거기도 여기에, 갔다 왔죠 진짜. 그 상간에 뭔가의 상문으로 인해서 상문이 끼고 태어난 자손이 있다고 지금 순간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 하나 병원을 가서 막 이렇게 무슨 장애입니다 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판정은 받지는 않았는데 네. 아이가 뭐가 조금 더뎌. 네 더뎌요 지금. 조금 뭐가 더디게 보이듯이 지금 이제 3살 4살 네. 그런 똑똑한 3살 4살 하는 그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도 근심인 거야. 괜히 그냥 그게 엄마들 것이 아니면은, 괜히 내 딸한테 내가 죄인인 것 마냥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를 못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러니까 엄마네 딸의 따님인 거지. 네,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엄마네 딸의 따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모자르듯이 조금은 모자르듯이, 그러니까 이게 사무작용이 맞아. 병명적으로 그러진 않는데 이 아이가 상문을 끼고 태어난 아이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사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지만 조금 사춘기 때 커가면서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조금은 이렇게 좀 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간에 어울리지 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조차도 호상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아버지가 관리했던 산소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안 하세요? 지금 제가 해요. 엄마가 해? 네, 가가지고 아버지도 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할머니, 아버지가 가운데서 큰엄마, 큰아버지 이렇거든요. 그러는데 아버지 원래 큰아버지가 들어가 있는데 욕심 있다면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감묘를 해놔서 거기다 모셨는데 할머니도 때가 이렇게 절하는 부분에서 이만큼 무너졌고, 떨어졌고 한 두 개 정도 때가 그리고 큰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떨어지고 근데 그게 참 나는 그런 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다 했어 그거?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때를 다 사가지고 없는 데네 돈을 빌려 다 사가지고 사람을 좀 거기 있는 오빠가 근데 왜 해놨죠.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못 믿을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러 산소도 일러 산소 내가 돌봤던 산소가 있는데 내가 돌봐달라고 요청한 자손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엄마가 하니? 아 그냥 안 하니까 내 눈으로 보고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그치 딸인데. 근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치. 아버지만 할 수는 없잖아. 할머니가 나도 이뻐했고 또 큰아버지도 있고 근데 하면은 그냥 다 하고 아니면은 그냥 못하고 그런데 아직 이번에 아주 그냥 싹 했거든요. 근데 노란 꽃이 막 이렇게 펴 막. 크니까. 뒤에 막 꽃밭처럼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여기 집안은 조상들한테 원래 하던 대로만 잘 대우를 해드리면 너무 탈 없는 집안인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버지가 그게 한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내 아들보다 여기가 더 믿음직스럽대. 손자죠? 외손자. 큰놈. 외손자인데 내 친아들보다 여기가 더 믿음직스럽고 내 아들의 자손보다 외자손이 더 믿음직스럽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다. 딸인데 남자 대하듯이 아버지가 죽어서 내 딸을 갖다가 의지하는 게 여기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 살아생전에서도 조금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또 여장부 역할도 하셨고 우리 집안에 엄마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났으면 다 죽었어. 그니까 다 가만 안 냅두지. 그러니까 난 진짜 그리고 그 맡겼던 아들 자손이 술을 그렇게 드셔? 술을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 당뇨 걸려가지고 피자 말랐더라고. 근데 요번에 뭐 이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술을 되게 많이 잘 드셨던 엄청 거지.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래. 걔는 술 때문에 망가졌대.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망가졌대. 그리고 그쪽 처가 쪽이 십자가가 있으셔? 네 맞아요. 그쵸? 교인. 자꾸 그 아버지의 그 처가 쪽을 원망을 해 아버지가. 너무 못해. 며느리가 잘 들어왔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진 않으셨다는 소리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맞아.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졌다라고 맞아, 하는 그런 말을 자꾸 지금 하시니까 네,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내 친정 일을 갔다가 엄마도 이제 연세도 있고 우리 집안에 엄마네가 박씨 집안인 거죠? 네. 박씨 집안에 내 시댁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내 친정자로다가 자꾸 신경을 쓰게 생기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생기니까 엄마가 너무나도 골치가 아프다 그러시고 지금 내 위에 줄력 때문에 내 자손들이 이렇게 힘든가 싶기도 한 거야. 아무리 그 외가 쪽이지만 줄력 따라간다고 너무 내 그 자손들까지도 빡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여기 아드님 지금 데리고 오셨는데 아드님조차도 지금 뭔가 이동수가 비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동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크게 뭐 움직이지 못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동수를 지금 잡지를 말라고 하시네요. 할아버지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보면은 너도 한 닭갈이 해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질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기운이 내 독립적으로 뭐 자립심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내 거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내 일을 할 생각이 있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이나 법률 행정 쪽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47부터 괜찮으실 거래.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쵸? 이제 어렸을 때라면은 그냥 당연하게 회사 확 둘이 걸치고 나왔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꼭 참고선 2년만 준비 과정을 걸쳐서 47부터 하시게 되시면 그게 운이 좀 트이지 지금 당장 그 이동수를 마음의 이동수를 잡아버리면 네, 절대 안 되신다 그래. 이건 할아버지가 당부를 지금 하시네요. 이동수를 낄 생각은 있으나 47부터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준비 과정을 걸쳐서 그때부터 움직이시면 예. 여기 대주님이 어쨌든 간에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예, 예. 왜냐면은 결혼의 운도 잡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거기도 확신이 없대.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에 예. 아직까지 결단을 내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신다는 거야. 예. 근데 결혼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보이긴 하나 그 여자친구한테 내가 뭔가 의지를 하거나 가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고달프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내심 있어 마음속에. 예. 그리고 근데 나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다시 누구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너무 죄송하지만 그 여자분은 마음에 안 드신대. 할아버지 보는 눈이 깐깐하신가 보다. 네, 깐깐하세요. 그리고 조강지처, 네,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는 거 이런 걸 먼저 보시나 봐. 근데 그 여자는 내가 봤을 땐 영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럼 이게 답이 아마 되셨을 거야. 계속 만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뭐 이별을 끼든지 그건 대주님 마음대로 하시되 여기 할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신대. 그리고 많이 아끼시고 이뻐하셨나 보다. 예, 그 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항상 걱정하고 할아버지가 예, 또 잘 하니까. 그쵸. 예, 할아버지가 잘 말수가 많진 않으셔. 없어요. 절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멀찌감치 지금 지켜보셨다, 되게 예뻐하셨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믿음직스러워. 여기 잘, 그래서 더 잘 됐으면 했는데 조금은 내 30대의 마음의 방황을 좀 하셨었나 봐. 일적인 부분에서 그때가 조금 아쉬웠다. 그때 마음만 좀 잘 잡아주셨더라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랏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고 크게 크게 움직였을 수 있었던 그 사주였는데 내가 30대 초중반에 조금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잡지를 못해서 그때 마음의 방황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직장은 있지만 내 마음의 욕심대로 찾아간 직장은 못 되셨다라고 하지만 만일부터 직장의 문 열어주마. 어? 그러시면서 엄마가 좀 힘드시겠지만 좀 산소 좀 부탁한다. 그렇게 아, 말씀을 하셔. 예. 어, 산소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때때마다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하셨었나 봐. 계속 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그니까. 내가 그때 1년에 몇 번을 내려가는데. 여기 아드님도 그렇게 조금 2년 세월, 길어야 3년 세월만 좀 잘 준비하시고 버티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 손녀도요. 뭐 이렇게 병명이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 상문을 끼고 태어난 자손이다. 근데 그 상문을 풀어 제끼려면 엄마한테 또 뭔가를 푸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뭐지 그거를 하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엄마가 좀 감안은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할머니니까 여기 친정 따님이나 아니면 사위가 이 얘기를 듣고 뭔가 해결책을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가 지금 여기 들어서 그 선뜻 뭔가를 풀어주세요라고 하기엔 좀 버거워. 엄마도 힘드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엄마도 지금 몸이 많이 관절도 안 좋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풍선처럼 물이 붓는다고 해야 되나? 자꾸 그러셔. 왜 우리 집안에 식구들이 다 삼재야. 어떻게 하나같이 다 삼재야. 그러니 이 삼재의 기운 2, 3년 살 동안 그 아니야 4년 살 동안 이 식구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라고 지금 그러셔. 엄마는 엄마대로 속 썩고 사셨고 이분은 이분대로 마음 못 잡으셨고 내 딸은 내 딸대로 또 많이 소갈이하고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자기 탓인 것만은 또 맞아. 마음이 되게 무겁게 사셨다는 그런 집안들이거든요. 근데 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조금 기운이 바뀌면서 너무 슬픈 일만 생기진 않을 건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집안의 상문이 끝나지가 않으셨어. 한 분이 더 남으셨단 말이야. 친정엄마. 친정어머니. 내년 4월까지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그때 뭔가 그 4월 전에 상문이 하나 나실 것 같아, 엄마네. 나는 지금 엄마가 10월 8일생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달 아니면 고달이 꼭 11월 달이 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절하고 또 엄마가 연세 계신데 삼재잖아. 맞아.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력으로 봤을 때 4월까지는 엄마네 기운이 되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상문이 한번 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수대명을 시키신다고 하셔서 내 어머니가 가실 게 안 가실 것도 아니고 이미 사자가 좀 들어 진치고 있는 집안이야. 단지 이 네 번째 상문이 나면서 이걸로 더 이상은 안 나길 바랄 뿐이야. 나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싹 가지고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맞아. 그리고 내 어머니가 또 집안 그 일이라면 또 엄청 크게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큰 살림을 하셨던 분이고 큰 엄마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되게 우리 친정 어머니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가는 길 끝에 조금은 엄마 생각대로 그렇게 우환을 좀 걷어 가주실 거라고 보이긴 보여.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이런 데를 조금 좋아하셨나 절도량을 좋아하셨나 내 어머니가 빌었던 공이 또 크시대. 근데 옛날에 외할머니가 나랏붓 하고 다니셨거든. 유모할머니랑 그러니까 이제 그 끼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꿈을 꿔도 정확하게 꾸시고. 그래서 내 어머니가 그 말도 맞아. 내 어머니가 가시는 길 끝에
내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 기운도 있지만 그래서 엄마네가 조금 괜찮으시면 내 어머니 가실 때는 좀 자리거지를 해서 길을 좀 갈라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어머니 가는 길 끝에 같이 다 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요. 나는 다 해주고 싶어. 그치. 네, 하여튼 다 해주고 싶어. 아버지도 그렇고 조상들하고 막 돈 있으면 절에다 모셔가지고 다 해주고 맞아. 싶어. 그냥 아무 누구 손도 안 대고. 집안에 빌었던 진력이 너무나 커. 그러고 난 또 그런 쪽에 난 또 막 그 좀 예민해. 엄마 아빠 보고 다 자랐기 때문에 큰 집에서부터. 그리고 엄마 사고수 있으셔. 순간에 뒤로 콱 넘어지는 거. 글쎄 요즘 좀 그래요. 네,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내 엄마가 조금 그 8월 말쯤부터 해갖고 기력이 많이 딸리시고 자꾸 어지러우실 거래. 근데 그게 추석 때, 그러니까 그때 조금 지나야 괜찮아질 일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 조금 조심하세요. 한두 달 정도는. 그리고 속도 자꾸 미식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자꾸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마 몸 상태가 그 좋지를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친정엄마 이 문제 지금 여기 부천 순천향병원하고 내가 지금 소송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년이거든요. 1년이 다 돼가. 의료소송.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승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의료분쟁위원회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다 나 혼자 하는 거야. 다 하는 근데 그게 엄마 무슨 줄 의료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왜 호수가 보이지? 고무호수가 보이지? 고무호수? 어.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의료 소송이 난 거야?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내일 모레 퇴원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다 걸어다니고 다 해. 간병인을 썼는데도 다 하고 뭐 화장실에 가서 당신이 머리 감고 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화가 와가지고 간호사가 퇴원하기 전에 골다공증 주사하고 파산품을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난 이제 엄마 컨디션 보면서 하나씩 맞히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폐렴도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맞춰야 된다, 교수님이. 그러니까 3, 4일 있으면 퇴원을 하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그래서, 그래요. 아침에 교수님이 얘기가 없었는데 그럼 맞춰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사인을 해야 된대. 오늘 아침에는 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못 가고 내일가 사인할 테니까, 그럼 교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할게. 이렇게 됐는데, 그걸 동시에 16일 날 놓고 18일 날 놔야 되는데 16일 날 간호사 실수로 안 놓고 18일 날 동시에 놔버린 거야. 그거를 처음을 둬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도 독감을 맞으면 그치. 젊은 사람도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지나서 있으면 노인네 괜찮을 그쵸. 건데 간호사 실수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교수가 아무 소리를 안 해서 자꾸 했더니 교수 밑에 전공 있잖아. 그쵸. 얘가 지시를 했더라고. 고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밝혀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주사를 맞고 그날 저녁부터 쇼크에 빠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먹지도 않고 계속 잔다고 간병인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는 그 정도인지는 모르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 좀 약이 취해서 그러겠지. 그러다 그 다음날 퇴원을 시키려고 딱 했는데 완전히 걷지도 않고 송장인 거야. 눈은 떴는데 근데 간병인이 그러는 거지. 실차를 가져오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못 걸는다. 그 주사도 대 맞고 이렇게 된 거야. 배에다 맞고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두 대 맞아도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인정. 책임을 그쪽에서 안 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의료분쟁위원회는 보니까는 병원 직변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주 까탈스럽게 한데 거기서 뭐 해오라는 서류 해서 딱 해다 보니까 간병인을 얘네가 빼돌렸잖아. 엄마 중환자실에 가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 간병인한테 간호사가 간병인한테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했는데 그게 이제 한 12월 달 돼야지만 그게 이제 70%는 병원에서 책임을 안 지게끔 보여 지금 엄마. 그러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내가 사무장한테 썼었는데 1억 1000을 넣더라고. 1억 500인가. 나 이제 장사 못한 거 뭐 이렇게 정신적 우리 식구가 5형제잖아. 형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이 500만 원씩 들어갔거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많으면 2500이랬는데 500씩 그냥 쨍쨍한 거든. 그래서 했는데
아, 나는 그냥 다만 돈천이라도 보고서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해버리려고 그러거든. 너네들이 인정만 하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쉽게 근데, 인정할 게 아니야. 근데 이번에 안 하면 이제 내가 대법원까지 갈 거거든. 내가 오기로 이제. 그쵸. 네, 대법원. 되든 안 되든 지든 안 되든. 근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진행 자체가 70%는 승소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30%는 그래도 조금은 움직일 일이 있는데 퍼센트들을 보면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 아, 나는 그냥 1,000만 원이라도 주고 정말로 500이라도 주고 합의 봅시다. 그냥 너네만 인정만 하는 거야. 그럼 차라리 그냥 500 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쓰겠다는 거지. 나는 그냥. 그치, 그치. 엄마 이거 나 주셨어 하고 그냥 나도 너무 효녀를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그냥 엄마는 어떻게라도 불쌍하니까 살리려고 내가 그리고 또 대학병원이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 좀 불안하긴 했거든. 근데 맞아. 16일 마치고 18일 마치고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지금. 잘 지금 그러니까. 주간보에 놀러 다니는 건데 오늘 저녁 못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임종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갔다가 다음날 전화를 어떻게 전화를 이제 전화를 딱 하니까 목소리가 나더라니까 중환자실에서 그 사이에 간병인을 빼돌린 거예요 병원 측에서.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름은 모르는데 중국인데 거기서 한 7-8년 있었대요. 11층 12층에. 근데 얘가 전화번호는 나한테 있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갔으면 다 나왔잖아. 상대편은 우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신청해서 해달라고. 지가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선 크게 뭐 작용할 게 없어 지금. 그래서 그냥 놔두고 만약에 안 되면 대법원까지 내가 오기로 2-3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그거는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승부가 이렇게 조금 더 적게 보인다는 거. 거기보다 내가 얕다는 거. 그쵸 그쵸. 그렇게 그래도 합의 볼 조금 얕아도 합의는 마지막에는 조금 뭔가가 이렇게 주긴 하실 건데 남들이 보여지는 데에선 인정을 안 하실 거예요. 의료 사고라고. 인정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자. 그쵸. 그런 식으로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쪽에 변호사가 나오고. 그쵸.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좀 맞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다 되셨죠? 그거하고 이제 우리 손자 8살짜리. 엄마 뭐지? 일단은 이거 촬영 끝내야 돼. 너무 길게 다음 사람이